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성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요, 렉서스 RG, 그다음 RX입니다. 두 대의 차량은 이제 렉서스의 새로운 전동화 전략의 핵심 모델이기도 한데요. 렉서스 브랜드의 첫 번째 전기차, 순수 전기차인 RG가 이제 국내 시장에 공개가 됐고요. 또 5세대 RX 모델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렉서스의 SUV 라인업도 좀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흥미로운 좀 모델들 두 가지가 이제 국내 시장에도 이제 출시가 됐고요. 오늘은 인제 썩기까지 와서 이 두 대의 차량 들의 공도주행 체험해보고요. 또 다른 라인업, 렉서스의 다른 라인업들의 서킷 주행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아마 RG와 RX 이 두 가지 모델을 타보게 될 것 같고요. 두 모델의 특징들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좀 살펴볼게요. 순수 전기차인 렉서스 RG는 뭐 렉서스의 SUV 모델에서 봤던 디자인 요소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뭐 RX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새롭게 출시되는 모델인 만큼 기존의 디자인 요소들을 유지하면서 또 전기차, 순수 전기차만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은요, 이제 스핀들 바디라고 부르는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기존의 스핀들 그릴은 완전히 좀 분리된 형태로 대단 와이드한 형태의 이 그릴 디자인을 보여줬다면 과거에 이제 내연기관의 라디에이터 그릴의 형상 같았던 이 아랫부분과 위쪽의 보닛이 연결된 듯한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냉각을 위한 그 공기 흡입구는 따로 아래 작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전면부 디자인이 차량의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듯한 이러한 흐름의 형상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이 스핀들 바디 디자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형상의 이 헤드램프 디자인도 기존의 렉서스 차량들에서 보았던 그런 형태이고요. 지금 타이어는 18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휠하우스 주변도 검은색 몰딩으로 덧대어져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은 굉장히 독특한 이 프로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가 좀 낮아 보이고요. 좀 멀리서 보면은 흡사 좀 크로스오버처럼 굉장히 전구가 낮아 보이는 이러한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요타의 ETNGA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TNGA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긴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실내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좀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차량의 후면부를 보면은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NX를 또 떠오르게 하는 이러한 외관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특한 형상으로 수평적인 형태를 만들어 주면서 뒤쪽에서 안정감 그리고 역동성 이런 것들도 함께 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렉서스 SUV들은 이 뒤쪽에 C필러 쪽이 좀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RG 역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서 루프가 이제 떠 있는 듯한 뒤쪽에서 봤을 때 살짝 떠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차량의 후면부로 오게 되면은 이 수평 형태의 리어램프 형태도 기존의 렉서스의 다른 SUV들에서 봤던 최근의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RG450E 모델 그다음에 다이렉트4라는 로고가 적혀 있는데요. 이 다이렉트4는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계적으로 뭐 구동축이 당연히 전기차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의미를 하고요. 국내에는 RG450E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적재 공간을 살펴보면요. 적재 공간의 크기는 500리터를 조금 넘는 크기의 이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스크린 가림막 같은 것들도 마련이 되고 있고요. 좀 얇은 형태이긴 하네요. 하지만 접어서 이 하단부에 보관하기 편한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수납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어 시트를 접는 레버가 뒤쪽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시거잭 정도, 그 다음에 짐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 정도만 마련되고 있고요. 아래쪽에 굉장히 넓은 이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위치가 2열 아래쪽에 주로 위치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적재 공간이 크게 이렇게 좁아진 느낌은 좀 받을 수가 없겠고요. 굉장히 넉넉한 차량의 크기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좋은 이 적재 공간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RX500H입니다. RX, 5세대 RX 모델의 가장 고성능 버전인데요. RX 모델은 이번에는 350H, 가장 엔트리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350H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450H 플러스, 가장 고성능 모델인 500H, F 스포츠 모델까지 세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고객들의 선택지가 좀 다양하게 늘어난 것도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역시나 아까 RG에서 봤던 이 스핀들 바디 형태의 라이더 그릴 형태가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휠은 21인치 휠이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350H부터 500H까지 모두 다 21인치 휠이 탑재가 되고 있고요. F스포츠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 것도 측면부의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이트 컬러기 때문에 이 루프에 이 검은색 몰딩 처리된 부분이 C필러 부분에 이 검은색 부분이 더 강조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차량의 길이 전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길어지지 않았지만 이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실내 거주 공간 이런 것들이 확보를 하게 됐고요. 전폭도 늘어나면서 주행성의 향상에도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따 주행을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의 뒤쪽에 후면부도 역시 리어램프가 이어지는 형상의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수평적인 이미지로 뒤쪽의 모습은 좀 안정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적재 공간을 살펴보면요,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골프백 한 4개 정도가 차곡차곡 쌓으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기지 네트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러기지 네트는 차량의 아래쪽에 보관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네요. 아래쪽에 수납함이 있긴 하지만 뭐 작은 짐들을 넣기에 좋을 듯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2열 시트를 이제 전동으로 접을 수 있는 이런 버튼들도 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열 시트를 전동으로 접고 세우는 것도 모두 가능하고요. 첫 번째 전기차 RG와 RX500H 모델 디자인을 살펴봤는데요. 닮은 듯하지만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디자인 특징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자, RG의 실내 공간은 첫 번째 전기차입니다. 그만큼 많이 좀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일단 시트 같은 경우에도 스웨이드 재질로 굉장히 부드러운 시트 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여름에 자칫 좀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나름 또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시트를 좀 보고 있고요.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 한 번만 눌러서 이제 열 수 있는 기능들도 더해졌습니다. 아마 손잡이를 잡고 이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고 그냥 당겨서 닫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만약에 전동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겨서 수동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내는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진짜 직접 앉아서 보니까 사진으로 보다 더 이렇게 운전자를 감싸는 형태의 이런 소풍구 디자인이라든지 대형 모니터, 디지털 계기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동을 거는 버튼, 전원을 켜는 버튼은 이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면부의 디지털 계기판이라든지 대형 14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계기판이긴 하지만 정보량이 많지가 않고요. 화면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좌우에 좀 공백이 많이 보이는 형태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위쪽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도 마련되어 있고 이 패드 시프트는 이제 회생제동을 위한 강도 조절에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촉감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흡사 일반적인 가죽과 뭐 스웨이드 재질의 한 중간쯤 되는 굉장히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이 스티어링 휠의 감촉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클로버 서비스, 음성인식 클로버 서비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도화면도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 표시와 함께 이렇게 다이얼을 통해서 온도 조절도 가능한 이런 기능들도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주행 모드는 노멀, 스포츠, 에코, 레인지 모드까지 있습니다. 이 레인지 모드는 에어컨 공상체 작동까지도 모두 멈추고요.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능들만 더해져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에코 모드보다도 더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타입의 포트가 3개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데이터 전송용이고요. 두 개는 충전을 위한 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차량의 어라운드 뷰가 표시가 되고요. 특히 이 차량의 바닥 부분도 이제 주행을 시작하게 되면 차량의 하부까지도 영상이 구현되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차량들, 뭐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도요타의 위즈4X 같은 차량들을 보면 이렇게 다이얼 형태의 기어 변속 다이얼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작동되는 방식은 한번 누르고 이제 돌리는 방식입니다. R로 전환하고 D로 전환하는 방식인데요. 도요타 렉서스의 방식이기도 한데요. 안전하게 이제 R과 D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번 누르고 돌리는 이러한 형태로 항상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작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열 공간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플로어가 위치가 조금 높은 것을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네요. 아래쪽에 이제 배터리가 위치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이 살짝 일반적인 차량의 높이보다는 조금 더 높게 올라오는 것도 전기차에 앉았을 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플로어가 조금 높다 보니 플로어의 위치가 높다 보니까 위쪽에 선루프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덮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이제 부착하는 형태의 선쉐이드를 따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선쉐이드가 따로 이제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제 플로어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실내 시트 공간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머리 공간을 이렇게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선루프를 마련하면서 선쉐이드가 따로 이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나 2열도 스웨이드 재질의 아주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는 시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앞쪽에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기능, 그 다음에 USB C타입 포트, 시거잭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자, 2열에서의 승차감이라든지 뭐 개방감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머리 공간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고요. 앞쪽에서 봤다시피 외부에서 볼 때는 창문이 작아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2열에서 실제 앉았을 때 느끼는 개방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번에는 RX500H의 실내 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델답게 이 검은색과 빨간색이 어우러진 실내가 일단 눈에 들어오고요. 기본적인 실내 구성도 앞서 봤던 RG 모델과 기본적으로 좀 비슷한 형태이죠.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이러한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조도 특징이 되고요. 그리고 RX에는 마크레빈스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도어 쪽에도 이렇게 넉넉한 수납 공간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F 스포츠 모델인 만큼 이 도어 플레이트도 이게 따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모두 금속 소재로 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RX 역시 위쪽에 시동 버튼이 있습니다. 자, RX의 계기판 디자인 역시 RG와 상당히 흡사한 모습입니다. 가운데 디지털 계기판 위치하고 있고 왼쪽에 메뉴 버튼, 오른쪽에 주행 보조 시스템, 그리고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6단 자동 변속기를 이제 변속을 할 수가 있고요. 메뉴 구성 역시 전기차와 관련된 메뉴는 없지 사실 동일합니다. U+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이라든지 음성 명령 네이버 클로바가 적용된 점도 동일하고요. 주행 모드는 노말, 스포츠, 에코 세 가지 주행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F 스포츠 본격적인 뭐 주행성을 강조한 모델이라고는 하지만 렉서스인 만큼 조금 더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는 운전자에게 상질의 질감을 선사할 수 있는 이러한 주행 특징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무선 충전 패드가 안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덮개를 덮어서 이렇게 보관함을 닫을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C타입 포트와 USB 포트, 위쪽에 C타입 포트도 두 개가 별도로 또 따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송풍구는 이 아래쪽에 위치한 것이 특징인데요. 사실 요즘은 이 송풍구 디자인이 보통 이제 센터 라인에 좀 작은 형태로 마련되는 경우가 많은데 렉서스 SUV들은 이 가운데 바로 센터 콘솔 중앙부에 좀 낮은 위치에 위치해 있습니다. 좌우에 이렇게 송풍구가 위치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작은 형태의 토글 형태로 되어 있는 기어 변속부도 특징입니다. 역시나 안전을 위해서 조작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밀었다가 올리는 형태로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F 스포츠 모델은 확실히 시트 부분에서도 스웨이드 재질이 한쪽에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가죽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헤드레스트 쪽에는 F 스포츠 로고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자, 2열 공간은 사실 실내 공간만 본다면 RG나 RX나 다리 공간이라든지 머리 공간에서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RG의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것도 같이 또 비교를 해보니까 알 수가 있네요. 뒤쪽에는 이제 햇빛 가림막도 마련되어 있고요. 역시나 버튼을 눌러서 도어를 열 수도 있습니다. 네, 앉아보면 또 앞쪽으로 무릎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룸 공간에서도 여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아래쪽에 보면 이 버튼이 있는데요. 리클라이닝 기능을 이제 전동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이게 시트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RX만의 특징이 되는 것 같고요. 시트의 각도를 조절했을 때 앉아서 확실히 이 푹신한 이 아래쪽 엉덩이 부분을 지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부드럽게 몸을 감싸주고요.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확실히 RG보다는 이 2열에 앉았을 때 편안함이 이 RX가 확실히 좀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실내 공간에 있어서도 최신 모델다운 고객이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디자인 요소들이 실내에서도 좀 가득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렉서스 RG402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서킷 주변에 와인딩 로드를 좀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느껴지는 첫인상부터 얘기하자면 굉장히 좀 부드러운 이 주행 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렉서스의 다른 차량들과 굉장히 좀 유사한 주행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단순하게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전기차입니다. 전혀 뭐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과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이기도 하고 거기다 뭐 무게 배분이라든지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분명히 좀 차이점을 가질 수 있는 차량인데도 기존의 렉서스의 뭐 ES 세단에서 느껴졌던 그렇게 안락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이 RG 전기차 첫 번째 렉서스 브랜드의 전기차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많은 노력이 더해졌다. 렉서스의 많은 노력
거리가 더해졌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부터 체크를 하자면, 일단 두 개의 전기 모터가 전륜과 후륜에 각각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이 204마력, 뒤쪽이 109마력의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고, 전체적인 시스템 종합 출력은 312마력 정도 되는 출력을 발휘하는 차량이거든요. 전기차 하면은 역시나 토크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스템 종합 출력 312마력보다 주행했을 때 느낌은 강하긴 합니다만, 근데 전체적인 세팅 자체도 초반에 가속력이 좀 뿜어져 나오는 다른 전기차들, 경쟁사들의 전기차들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좀 리니어하게 토크감이 상승하는 그러한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좀 의도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렉서스가 추구하는 좀 우아한 승차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좀 전기차에서도 이어오기 위한 노력들도 일단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가속페달에 힘을 실으면 확실하게 가속력에 있어서는 기존의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좀 아쉬웠던 이 초반 가속감, 이런 것들이 전기차에서는 확실하게 좀 차별화되는 장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보통 다른 전기차들도 에코모드 정도는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죠.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기능인데, 레인지 모드로 활성화하게 되면은 지금 에어컨을 켜놨던 상태인데 에어컨까지 완전히 다 꺼집니다. 그리고 차량에 있는 모든 전력 소모가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 레인지 모드로 주행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힘들겠죠. 에코모드까지만 해서 주행을 하시면 좀 편안하게 운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일단 노멀 모드나 에코모드보다는 그대로 가속감을 살려주는 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사실 렉서스는 전기차 출시가 많이 늦었습니다. 도요타 브랜드에서는 BZ4R이라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전기차가 먼저 출시가 됐고, 렉서스의 이 RG 모델은 좀 나중에 출시가 됐는데요.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할 때는 확실히 좀 후발주자인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도대체 일본 제조사들은 언제 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좀 생산하느냐라는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출시가 늦긴 했고 개발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긴 했지만, 그래도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충분히 돌아보면서 도요타 렉서스의 장점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내세우면서, 또 그 속에서 전기차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 그리고 최신 파워트레인 트렌드를 쫓는 이 소비자들에게도 선택지를 넓혀준다라는 의미에서 늦긴 했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물을 지금 계속 선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RX500H F 스포츠 모델 주행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서킷을 벗어나서 일반 공도 주행을 하고 있고요. 벌써 RX만 해도 5세대 모델이 지났습니다. 국내에서는 400H 모델이 예전에 처음으로 출시가 되면서 이 RX 모델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워낙 이 렉서스 브랜드 내에서는 그 볼륨이 큰 차량이기도 합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까지 320만 대가 넘는 차량이 판매된 만큼 아주 인기 차종이고요. 역시나 국내 출시될 이 렉서스의 모델 가운데 가장 핵심 모델은 바로 5세대 RX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파워트레인의 구성이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죠. 350H 하이브리드 모델, 350H,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450H 플러스, 그다음에 가장 고성능 모델인 500H F 스포츠까지. 이 F 스포츠 모델은, 500H F 스포츠 모델은 371마력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2.4L 가솔린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돼서 기존에 이 렉서스나 도요타에서 봤던 이 뛰어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성능,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렉서스 브랜드의 최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편의 기능, 이런 것들이 더해졌죠. 역시나 그런데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승차감입니다. 이전에 그 바로 앞에 RG를 시승하면서도 전기차 가운데 이렇게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갖는 차량이 있었나 싶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RX 그러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숙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지금 주행을 하면서 에지가란 상황에서는 엔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기 모터에 지금 힘만으로 거의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가속을 하기 시작하면은 엔진 사운드가 들려오면서 이제 엔진이 개입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엔진 사운드도 과거에 이 2.4L 엔진이 적용됐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비교해도 굉장히 조용하고 차음도 굉장히 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를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확실히 F 스포츠의 특징이 좀 살아나겠죠. 속도
각도를 높여서 주행을 해보면, 근데 엔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확실히 가속감에 있어서는 뭐 노멀 모드와는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RX답게 사실 F스포츠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이 렉서스가 보여주고 있는 부드럽고 조향하기 편한 이 승차감이라든지 주행 특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F스포츠라고 엄청나게 스포츠성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진 않습니다.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조향하기 좋고 쫀쫀한 이 서스펜션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뭐 스포티한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SUV처럼 이렇게 단단한 세팅은 아닙니다. 확실히 이전에 바로 요 앞에 시승했던 RG보다는 그 차량이 플랫하게 이동한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네요. 지금 커브를 돌아 나가면서도 차량의 기울기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R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부드럽다는 느낌? 그래서 좌우 롤도 어느 정도 느껴진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도 했었는데 RX는 그런 것조차 굉장히 잘 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티어링 휠의 담력 역시 즉각적인 반응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F스포츠 모델은 조금 더 컨트롤하기 쉬운 이 스티어링 휠의 조향 담력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 되지만 하지만 그렇게 칼같이 조향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두고 편안한 주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RG와 RX 두 가지 신 모델들을 새 차들을 좀 시승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차량을 출시하건 새 차건 아니면 새로운 세대의 모델이 출시되건 렉서스는 여전히 렉서스다, 렉서스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보여줍니다. 뭐 새롭게 도전적인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기존의 강점으로 내세웠던 이 렉서스의 장점을 더욱더 세련되게 더욱더 부드럽고 더욱더 소비자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렉서스가 국내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고요. ES 세단이 국내 시장에서 정말 많은 판매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렉서스가 추구하는 이러한 방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편안하고 이 부드러운 주행 질감, 승차감 이런 것들은 어느 세대건 변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홍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승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